아태 지역 18개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은 확보됐을까요? 사바이기. 대한민국과 라오스가 국방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남방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남긴 것.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국방포커스 오늘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샹그릴라 대화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됐죠. 하지만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되면서 모처럼 아태 지역 국가들이 소통과 협력을 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국에 대체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빨리 만나볼까요?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제정책관 김상진입니다. 신남방의 핵심 파트너, 고대하단 협력,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정한범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많고 신비로운 아세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영정입니다. 지난 16일입니다.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네. 국장님, 어떤 자리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그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인지 해 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실 이게 그 대면 회의에 비해서 화상 회의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콘서트든 수업이든 직접 봐야만 생동감도 넘치고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뭐 국제회의는 언어도 다르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영어를 다 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절차상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국방장관들을 한 화상으로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리고 또 통역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각국이 각자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각국 국방장관들이 자국 언어로 설명을 하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 내에서 장관님은 우리 통역 요원이 한국어로 통역된 것을 듣고 이해하고 커멘트를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고요. 네. 물론 뭐 이렇게 대면 회의의 장점이 훨씬 많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그 대면 회의가 제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국방장관들이 최근에 미중 간 이런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뭐 해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전격적으로 회의를 화상이나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또 국민을 좀 대변해서 이번에 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저 소소하게 질문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의체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회의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몇 년마다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세안 국가들과 주변의 8개 나라들이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이 모일 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만나서 공통의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다자안보협력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회의는 2010년에 열렸고요. 그동안은 부정기적으로 열리다가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열렸고요. 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공통의 아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비전통 안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아젠다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환경 위협, 기후 변화, 뭐 이런 해양 안보 문제 이런 다양한 협력의 아젠다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세안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화 상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대화 상대국들은 대개 보면 아세안은 나라들 10개 나라가 뭉쳐 있으니까 어떤 공동체가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세안 국가들이 아직은 이 국제적인 아젠다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실행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실행력이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호주, 인도 이와 이제 그 큰 나라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만큼 참가국들이 소통과 협력의 뜻을 같이 했다는 이 증표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님? 네, 일단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정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일단 그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 그간의 지역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세안 플러스 트리라든가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강대국들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서 서로 협력이 어려운 지점에 아세안이 그 장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것은 2006년에 시작된 아세안 국방회의가 확대된 것입니다. 아세안은 1967년에 설립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해왔는데 사실 이제 국방 분야는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협력을 시작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결국은 전통적 안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덜하고 기술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또 역외 국가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선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방장관 회의가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국방장관 회의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있습니다. 보통 SOM 리더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SOM 그 고위급 회담을 또 지원하는 실무 회의가 있고요. 실무 회의를 지원하는 전문가 실무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역내 다자 안보 체제와는 달리요. 이 전문가 실무 그룹 회의에서는요. 7개 실제로 비전통 안보의 핵심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그리고 PKO, 그리고 군 의료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에 한 번씩 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실제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내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지금 강조해 주신 대로 비전통 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중요한 회의차라면 그동안 성과가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국장님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하죠. 빨리 알려주세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이 궁금하다면 네. 이럴 땐 뭐다? 아,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아쏘공. 아쏘공.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미, 중, 러 세계 3대 군사 강국 그리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총 18개 나라의 국방 수장들이 한자리에 이건 뭐 별들의 전쟁? 이들은 과연 무엇을 쏘아올렸을까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나라들 동남아 국가 10개 나라가 모여 뜻을 함께한 것이 있으니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통합을 추구하는 아세안 국가들은 2006년부터 국방협력을 위해 국방장관회의를 운영해왔는데 2010년 대화 상대국인 8개 국가에게까지 손을 쭉 뻗었으니 이름하여 국방장관회의를 통 크게 확대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아세안 국가들이 차례로 의장국을 맡으며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2010년 1차 회의에 이어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회의 주기를 3년에서 2년, 다시 1년으로 조정했으니 그 의미는 좋으니 더 자주 보자. 참가국 간 니즈가 딱딱 맞아떨어졌다는 것. 그리하여 아세안 10개국과 플러스 8개국 국방수장들은 매년 공동의 안보 위협 극복을 위해 만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올해로 8번째 만나는 18개국 국방장관 수장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자! 먼저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창설 당시 5개였던 분과회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해 현재 7개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분과별 군사훈련까지 실시 2016년부터 3년 주기로 정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실제 상황. 이 아닌 훈련 상황. 2019년 부산에서도 해양국과 연합훈련이 열렸습니다. 국제무장단체로부터 비납된 민간 선박을 구출하고 중요 시설을 보호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활동. 이것이 바로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말씀. 묻고 떠블로 가.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이 4차, 5차, 6차 핵실험을 연달아 시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2017년 제4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참가국 대부분의 장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공감을 표시했으니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쏘아올린 작은 공, 평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최고예요.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협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7차 회의는 10주년을 맞은 만큼 조촐한 축하 자리도 마련됐고 전략적 안보 비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평화와 안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한 공감과 협력의 기회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공동의 안보 위협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들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8번 열렸는데 참 많은 공을 쏘아올렸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8차 회의에는 어떤 공을 쏘아올린 거죠? 아, 비전통 안보 위협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던 것은 맞습니다. 사이버 안보, 뭐 재난 구호, 뭐 테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제 정치의 화두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의 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각국 장관들이 이제 발표하는 대부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인태 지역, 아태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갈등 구도를 각국이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느냐가 화두였습니다. 네. 각자의 입장을 개진을 했고요. 서방권과 그리고 중국과의 약간 좀 대립 각도 이렇게 노정이 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중국과 그리고 이제 그 아세안 몇 개 국가가 이제 영토 해양 분쟁을 겪고 있는데 그 두 중국과 이 아세안 일부 국가 간에도 조금 갈등 상황이 노정되는 그런 좀 긴장되는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또 하나의 국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서 이제 미얀마 사태입니다. 이 16개국 국방장관 중에 초청된 한 장관이 바로 미얀마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 국방장관이 왜 자기네 나라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태를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각국 장관이 거의 모두가 자꾸 폭력 사태는 중단돼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또 개진을 했고요. 맞아요. 또 우리 서욱 장관님도 보편적 가치에 기초를 해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서의 민주적 질서가 조속히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간단한 논의가 있었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없이는 동북아와 아태 지역에서도 평화의 미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영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ADMM 플러스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화상에 나타난 뭐 오스틴 장관을 비롯해서 각국 장관들의 모습을 봤는데 네. 그분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노트 테이킹을 하는 모습이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개그맨이 궁금하는 그 공, 또 연대와 협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네. 연대와 협력, 이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요? 우리는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예, 그 연대와 협력을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일반적인 거 아니냐, 추상적인 거 아니냐, 액션이 부재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구호는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부터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부터 일관되게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이 나왔던 저희의 구호입니다. 네.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일관되게 이런 연대와 협력을 얘기하다 보니까 연대와 협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이 연대와 협력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방역에 저희가 이제 차별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액션이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 연대와 협력, 한국이 주창하는 연대와 협력은 그냥 구호가 아니다. 이것은 액션으로 수반이 되는 의미 있는 구호다라고 해서 장관님께서도 이번에 연대와 협력을 얘기하셨고요. 단지 그냥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비전통 안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초국경적인 이제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이 연대와 협력 정신, 우리가 이제 구현했던 그런 연대와 협력 정신이 이런 초국경적인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적용될 필요가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더 긴밀하게 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네. 올해 특히 한 라오스 국방장관 특히 이제 양자회담이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통상 이렇게 다자회담을 하다 보면은 이 다자회담을 소화하는데도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양자회담을 별도로 현장에서는 개최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다자회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별도의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특정 국가와 이제 양자회담을 한 건 되게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배경이 조금 그거 자체가 이례적이었는데요. 사실은 서욱 장관님의 드라이브가 컸습니다. 작년 말에 신남방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국방 안보 협력 분야에서 신남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저희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아세안 10개 국가와 국방협력 협정 또는 이제 MOU가 다 체결이 됐는데 유독 두 나라만이 협력 체결이 없었습니다. 이 협력이 체결, MOU가 체결이 되어야 예. 그 제도적 기반 하에 비밀보호 정보 교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해지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무조건 연내에 2021년 내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런 MOU 또는 협력 협정을 완결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이제 문안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대면 협의를 하든 별도 장을 마련하면 될 텐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를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이 종료되는 대로 그 채널을 계속 이용해서 양자적으로 연결을 해서 임무를 체결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성과가 좋으네요, 그러면요. 네. 네. 잠깐만요. 일단 라오스하고 말년 저에겐 좀 약간 조금 낯선 나라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아세안 전문 우리 김 교수님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두 나라 질문하셨는데요. 라오스 말년. 근데 말년이라는 표현은 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쓰이게 되는데 네, 네. 그 말레이시아 연방 이걸 많이 연상을 하고 그걸 줄여서 쓰게 되는데 말라야 연방에서 말레이시아로 국명이 개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이제 말레이시아로 되어 있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고 수년 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게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네. 예, 대신에 중국과 태국을 잇는 그런 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한동안은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불리한 왜냐하면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라든가 뭐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세안 내에서 인프라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런 도로, 철도 이런 그 연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라오스는 내륙부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메콩강 지역 협력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와는 또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세안과의 대화 상대국이 되었는데요. 89년도에 부분적 대화 상대국이 되었을 때 사실은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한국이 대화 상대국을 맺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조금 전에 해양 협력 안보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말라카 해협 한때 이제 해적으로 유명하고 네. 예, 전 세계 이제 교역량 중에 가장 그 바쁜
번잡한 그런 해상 교육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말라카 해협의 그 이름이 15세기 말레이시아 그 말라카 왕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에서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태까지 지역 협력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그런 나라이고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동방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과 굉장히 여러 가지 인적 교류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나라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7번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왜 라오스는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말레이시아라고 해야겠죠? 예, 왜 안 한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뭐 각서를 많이 써봤거든요. 그죠? 뭐 국방 협력 양해각서란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잘못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그런 건지 우리 저 교수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들이 이 뭐 어떤 협정을 맺기 위해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제 협정 문안에 서명을 하겠지만 그 전에 양해각서라는 걸 이제 체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정이 된 거를 일단 요 단계에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서로 신의상 한번 교환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에 그걸 써놓고 위반 지키지 않으면 상대 국가로부터 약간 비난을 받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국방협력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상호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교육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수협력을 한다든지 제가 있는 국방대학교도 이 라오스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교류를 통해서 교육훈련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라오스와 말레이시아가 딱 두 나라만 안 됐다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라오스는 네네. 아마도 우리 저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약간 그래도 좀 이제 중요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그 필요성을 서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요구 조건이 사실은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양해각서 수준이 아니라 국방협력 협정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정을 맺으면 대개 이제 이게 이제 법적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건 국가 간 협정을 맺게 되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국방부 차원에서 양해각서를 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해각서를 원하는데 저쪽에서는 국방협력 협정을 원하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지체되고 있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이나 이게 국방부의 현재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도 돼서 우리가 이제 아세안 10개국과 모든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 한국이 인기가 많네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요. 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게 이 전통적으로 북한이 좀 강세를 보이던 그렇죠. 국가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국방 안보라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땅따먹기로 딱 들어가는 것 같은 이 그냥 국방만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의 전략을 많이 노출시키지 맙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함께 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 회의에 사이버 분과 공동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이 양해각서 체결 추진과 사이버 분과 활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방금 전에 이제 라오스와의 MOU 체결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한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안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MOU 체결을 말레이시아하고 라오스와 이제 체결을 하면서 염두에 더 것들 중에 작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다 북한과 이제 수교를 하고 있고요. 특히 라오스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그쪽하고 이제 당과 당 연대도 되게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북미 또는 남북 간의 교착 국면에 있을 때는 약간 우회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뭐 트랙 1.5 또는 트랙 2.0 이런 다자 협의 계기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의 메시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아까 이제 사이버 협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사이버의 이 중요성에 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제외공관 활동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런 사이버 분야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코에 있었을 때 여러 이제 정무적인 그 펜딩 현안이 있었는데 체코의 상당히 고위급 인사, 거의 차관급 인사가 계속해서 저희 대사관 직원들을 이제 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뭐 대통령 방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인 줄 알고 이제 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이 사이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핵심적인 협력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잠재적인 위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러시아로부터 이제 사이버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응을 논의를 하는데 한국만큼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상시적인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 위협 노출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갖고 있거나 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결론,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저희와의 이제 협력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점을 봤을 때 지금 그 사이버 분과위원회 공동의장을 말레이시아와 맡은 것도 저희가 요청했다라기보다는 이 돌아가면서 이제 공동의장국을 수임을 하는데 이 아세안 국가들이 요청을 했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을 공동의장국을 수임을 하면서 일단은 그 아세안 국가들의 소요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줄 수 모든 거를 또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국방부 내에 이제 정보기획관실 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도 꼭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할 수는 없고 또 북한과도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변국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대응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메콩강 지역의 핵심 국가와 이제 국방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세안 이게 회의를 통해서 양자와 이제 다자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회담은 별도로 없었는지 이런 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요 한미일 국방 장관회의 기대했거든요. 이거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아니 왜 안, 누가 반대했습니까? 왜 안 한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가 된 것입니다. 화상 회의를 하면은 별도로 뭐 양자를 하거나 3자를 연기하는 것은 일단 쉽지가 않고요. 다자회담 자체가 이번에 4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열 여력이 안 됐었고요. 다자, 그러니까 ADMM 플러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이나 이런 샹그릴라 국방장관 회담, 싱가포르에서 매년 열 이런 회의체가 왜 유용하냐면은 많은 국방장관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일, 한미, 한미일 이런 계속 그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그 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 샹그릴라 회담이 전격 아까 취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샹그릴라 대화가 막판까지 그 대면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에는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로 이미 그런 예정을 하고서 많은 준비가 진척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화두이자 또 미국 신정부가 요청하고 또 희망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여타 장소에서 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백신 접종이 끝난 그러니까 내년 이제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다양한 이 다자 간 그리고 뭐 양자 간 회담이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다양한 논의와 이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이제 집중해 보겠는데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 주변국들에게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도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은 또 아세안 이름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유럽의 EU와 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세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세안은 이제 1967년에 당시 이제 냉전 체제에서 비공산 국가들 5개 나라가 이제 결성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회원국이 확대가 됩니다. 물론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냉전의 해체가 되겠고요. 네. 냉전이 해체가 되면서 사실상 동남아시아를 갈았던 그런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나라로서 이제 되고요.
현재 가입을 안 한 나라는 이제 동티모르가 남아있는데 네. 아마 조만간에 가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느슨한 형태의 협력을 지향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안보적 분야에서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거, 신뢰를 구축하는 게 이제 제일 우선 과제였습니다. 냉전 해체 이후에는 경제 부분에 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예.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2015년에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또 사회문화 공동체. 그래서 국가 간 협력에 있었을 때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거의 모든 장관급 회담들이 아세안 이름으로 1년에 1천여 건 이상의 회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아세안이 가진 중요성은 지금 이제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논하고 있듯이 경제면 경제, 재무면 재무, 교육이면 교육 거의 모든 부분들이 이 확대 장관회의를 거쳐서 특히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은 굉장히 전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급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의 제2 교역 상대국이 아세안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역량이 좀 줄긴 했지만 작년 2020년에도 중국에 이어서 약 1,400억 불을 교역량을 기록을 했고 이것은 이제 미국보다도 많고 EU보다도 많고 일본보다도 많은 겁니다. 일본과의 교역량은 아세안과의 교역량의 약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요. 투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에서 막혀 있지만 인적 자원 우리가 가장 흔한 즐겨 갈 수 있는 곳이 또 동남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 아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강 외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남방 정책을 얘기하듯이 아마 5강으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겐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는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입니다. 뭐 경제, 정치, 특히 이제 교육. 거기다 또 한류 문화가 이 지역에 또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진 지역이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 애정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급부상한 나라나 아니면 아직 원석 같은 나라 있을 겁니다. 자, 이 나라만큼은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나라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인도네시아. 오, 각각 달라요. 근데 화합도 좋고 다 달라요. 네, 누구부터?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갈까요? 네. 아, 저는 이제 베트남 얘기했는데.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해외 여행을 처음 한 국가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1997년이었고요. 하노이 가셨습니까? 하노이부터 호치민시티까지 그 종단을 이렇게 한 달여 간 했었습니다. 쌀국수 좋아하시겠네요. 네, 왜 뽑으셨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사실 점심 때도 여기 오기 전에 쌀국수를 먹고 왔는데요. 아~ 네. 갑자기 오늘 저녁 쌀국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의 역사적 관계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의미가 커졌습니다. 아까 제가 교역량을 말씀드리면서 아세안이 제2 교역량 교역 상대국이라 얘기를 했는데 아세안과의 교역 중에 절반이 베트남입니다. 네. 예, 그만큼 베트남이 아세안에서 상징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베트남이 이 메콩강 유역 아까 말씀했던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런 주변국들 관계를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와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학생, 유학생, 그리고 이제 한류 굉장히 뗄래 뗄 수가 없고 앞으로 성장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렸던 것이 이제 결코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네. 국장님은 저는 이제 미얀마를 미얀마 요즘 국제 정치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솔직히 미얀마를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이런저런 계기에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지금 김 교수님 베트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아세안 10개국을 하나의 통으로 긴밀한 국가 군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많은 그 선점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이렇게 진출을 해 있는데요. 그런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이
약간 일종의 블루오션 같이 우리와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거부감이 훨씬 적은 나라로서의 우리를 선호하는 측면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잠재성이 가장 큰 나라로 미얀마를 들었고요. 실제 이런 추세를 인류의 추세를 보면은 미얀마와의 이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아주 급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얀마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우리 그 과거에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하고 맞아요. 이제 연계해서 네. 연상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염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미얀마에 대한 아까 애정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각별한 애정이 가는 나라입니다. 아, 네, 미얀마 사태가 좀 조속히 해결돼야 될 텐데요. 네. 네. 마지막 어디 읽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인도네시아 얘기했는데요. 인도네시아. 뭐 그 국제 정치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도네시아를 저 동남아에 있는 작은 섬나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4위의 대국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하고는 또 방산협력을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KF-21 같은 새로운 첨단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이 비동맹 세력의 어떤 핵심 국가가 이제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국제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하고는 뭐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지 뭐 어떤 방산이라든지 굉장히 협력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역이 아세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아세안 확대 이제 국방 장관 회의를 계기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세안 대화 상대국 10개 국가 중에서 5년마다 뭐 특별 정상 회담도 하는 그런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아세안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특별 정상 회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네. 보통 이제 아세안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 그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고 이제 네. 거기서 또 대화도 하고 이런 형국인데 바깥에서 아세안 정상들이 다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매 5년을 주기로 연속으로 특별 정상 회담을 한 파트너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남방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는 이제 아세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10개국 모든 나라를 순방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것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에 또 특별 정상회의를 했고요. 거기서 내걸었던 사람,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 이 가치는 사실 우리 정부에게도 중요하고 중요한 외교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아세안이 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여태까지 가치로 내걸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감 영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실제로 신남방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그전에 발전하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7대 영역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우선 이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재발하기 위한 이제 보건 안보 협력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류. 네, 그렇지만 이제 한류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문화 교류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고 또 교육에 대한 교류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그런 노력들 그리고 첨단 미래 산업을 같이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비전통 안보를 핵심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비전통 안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야가 비전통 안보일 뿐이지 실제적인 군사 협력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세안과의 협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이 비전통 안보 그리고 이거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해 네.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요. 신남방 정책이 아마 거기에서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아세안 국가들 몇 군데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또 우려의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인데 서로 간에 또 암울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베트남은 뭐 태국 안 좋아하고 뭐 캄보디아랑 또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잘 포지셔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있어요. 그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양자 관계와 다자 관계 그 매력 그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지금 라오스와 우리가 또 협력을 MOU를 맺고 체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로 그룹으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속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국가 간에는 그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이제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이게 전체로 묶였을 때는 또 전체의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무마하고 또 공통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아세안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국장님, 뭐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저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하고 이제 국방 안보 분야에서 어떤 매력이나 가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북한하고 수교를 많이 맺고 있던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요거 아세안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편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질문이 도발적인데 날카롭죠? 예. 우리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해. 적절치 않아요. 애매해요.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크게 이해하고 깊이 지지한다 이렇게 대안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저기 그 정 센터장님께서도 저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하노이에서 아세안 국가의 수도죠. 거기서 이제 개최되었던 그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직접 당사자는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뭐 미국, 중국, 우리 뭐 북한 이렇게 직접적인 그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북미회담 케이스 개최 장소 선정 과정에서도 보듯이 주변국들이 얼마나 저희를 심정적으로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지해 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과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역사적으로도 식민지 경험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그 회담에서 우리 서욱 장관님께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반응이 다른 서구 국가 뭐 일본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 아세안 국가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이런 성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성원의 열기 같은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외교의 기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실제로 가보면 참 인기가 많아요. K-POP뿐만 아니라 인기가 많은데 이 인기 있을 때 잘해야죠. 예, 이 국장님, 이 외교 안보 분야에 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 앞으로 신남방 정책 견인을 위해 아세안 국가와 저희가 어떤 협력을 해야 할까요? 그 이 신남방 정책 전체를 개괄하기는 제가 좀 무리고요. 이것을 이제 국방 안보 협력 분야로 조금 이렇게 축소시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 협력을 하려면은 아세안 국가들이 어떠한 안보 위협에 처해 있고 우리로부터 어떠한 지원, 어떤 협력을 원하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그 불특정 다수로 인한 불특정 개인, 기관, 단체들로 인한 이런 테러 위협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버 대응 얘기를 했는데 그런 테러 대응에 있어서 우리와의 긴밀한 공조를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국과 영토, 해양 영토 갈등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수개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 나라들이 사실상 이 국방력이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포지션 하기가 되게 민감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재난이나 이런 재난 구호를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들이 저희와 이 해양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기를 또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퇴역 함정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들 국가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그 해당 국가들의 그 안보 역량을 이렇게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인도네시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렇게 그 세 분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마치 우리가 이제 아세안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시혜자 수혜자인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많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들 국가들의 그 잠재력도 매우 크고요. 그리고 실제 인도네시아 그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좋은 예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윈윈, 호혜적인 사업입니다.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 개발하는 개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동등한 이퀄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국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같은 맥락인데 또 아세안 지역 하면 또 미중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보와 경제 딜레마를 겪고 있고 지금 언급해 주신 그 해양 협력 부분에서는 또 중국과 남중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해양 안보 협력 부분에서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나 뭐 정책 이런 거 어떨까 싶은데요. 윈윈 좋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회의를 이렇게 배석을 하다 보니까 비전통 위협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전통적 위협이 상당한 그 퍼센티지를 갖고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상황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중 갈등이 아세안 그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아주 첨예한 이해를 갖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느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그 항행의 자유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직간접적으로 우리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해양 안보 역량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별로 아닌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말라카 해협을 비롯해서 이 동남아 지역에 우리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또 규범화하고 또 스탠다드를 높이고 이런 영향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 국가들과 이게 국방 안보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 상당한 여러 갈래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의 주요 성과 그리고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핵심 용어기도 한 아세안 지역과의 그 연대와 협력 이거 어떻게 더 잘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정부 역할이라든가 뭐 비전 등등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장한범 교수님.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세안과 할 수 있는 것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지원군, 우군의 역할을 아세안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역량을 동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통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해양 안보 협력, 특히 이제 재난 경보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재난 상황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또 어떤 협력이 있냐면요. 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주 최근에 우리가 P4G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합의된 게 지구의 온도를 앞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자.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참 생소한데 바다에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쓰레기가 많죠. 네. 그것 때문에 또 해양 온도가 올라간다네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또 치워야 된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협력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협력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세안은 글쎄 향후에 우리가 주변 사강을 넘어서는 큰 협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세안 지역과의 환경 협력도 이제 정말 모색해야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또 의견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제 제도적인 앞으로 우리 정책이 있었고요. 협력이 있었다면 앞으로 제도적인 협력, 제도화를 어떻게 안착시키는가도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서 아세안도 비핵화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는 아세안이 자체적으로 아세안 비핵지대화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세안은 주요 대화 상대국들과 안보적 측면에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아세안을 중간에 놓고 사실은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
한국, 북한, 중국을 다 포함해서 그런 국가들이 우호협력조약을 또 아세안과 체결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지만 기존에 ARF, 아세안 안보 포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따져보면 다 아세안이 주도하고 아세안이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가 궁극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 함께하는 제도화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세안 지역과 대한민국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 네, 국장님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지금 구체적인 협력하고 큰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연대와 협력이라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연대와 협력이라는 원칙이 왜 아세안 국가들에 잘 통용이 되느냐?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중 간 갈등이 이번 회의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 긴장도가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미중 간에 이제 일정한 거리감을 갖고 이제 외교를 해왔던데 약간 좀 한계를 일부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조금 거리가 유지되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정 좀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조금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그 선두에 바로 우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조금 제대로 해서 10개 국가 간에 또 차별화도 가능합니다. 해서 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신남방 정책, 우리의 4강 외교에 추진되지 않는 외연의 확대, 우리 외교의 외연의 확대가 이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만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세안과의 국방 협력은 땡땡땡이다. 아세안과의 국방 협력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다. 이거 잘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이제 장거리를 혼자서 막 고독하게 그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과 마라톤을 얘기를 하면서 들은 게 이 마라톤이라는 게 일종의 팀워크 스포츠라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이제 동료들과 같이 뛰면서 이제 페이스 메이커,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페이스 메이커도 필요하고 또 자기의 동료들이 이제 뒤처지면은 다른 경쟁 선수들을 이렇게 가늠을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되게 이제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거의 그 우리나라가 역대급 국가죠. 그러니까 전쟁 후에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위치에 오게 된 데까지 과연 우리의 능력만 있었겠느냐 이거를 조금 겸손하게 생각을 해보면 동맹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방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세안도 일정 정도 아세안 국가들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세안과의 국방협력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 아세안입니다.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아세안의 그 인식에 대해서 좀 재조명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한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 아세안 다자 협력과 교류가 쭉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책임지고 힘을 합쳐 돕는 것, 연대와 협력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바로 든든한 동반자의 길 아닐까요? 한반도의 평화와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Focus.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